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서면서 상장사들도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보도에 이지혜 기자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중심이 된 세이브 코스피 운동. 한국 주식시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안을 모아 제도 개혁 청원을 만드는 캠페인입니다. 개선안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거나 정치권에 전달해 입법을 끌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도 안 돼 1만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경영진의 먹튀, 핵심 사업부의 물적 분할 후 상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주주 권리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도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먹튀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카카오는 최근 현금 배당 확대와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금융지주사와 SK하이닉스, LG전자, 기아 등 주요 기업들도 배당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크래프톤 등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 기업들도 주주 환원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부족함이 꼽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에 집중하며 기업 활동에 무관심했던 데 따른 결과입니다. 최근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입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던 부분들이 주주들을 보상하거나 가치평가를 하도록 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주주들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것 역시 재검토될 수 있는 부분 역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에선 3월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더 많은 주주 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들도 소액주주의 행보에 주주 행동으로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수립과 실천을 통해 주주 가치 신뢰 회복에 나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